예, 지금 현재 블룸버그로 전달되고 있는 유럽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지는군요. 지수별로 5%에서 뭐 7% 빠지는 데들도 있고요. 여러분 단말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큰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다솔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생각보다 상태 좋으신데. 저요? 네. 상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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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한 얘기예요. 아 진짜 상태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알거든. 네. 좀 줄였잖아요. 그죠? 저는 뭐 하던 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큰 임팩트가 오면 좀 줄여서 반등기에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장이 빠질 때는 제가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보다 항상 다른 이벤트가 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가 빠질수록 현금을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저는 좀 대응을 하는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현금이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는 여러 투매 지표들이 나올 때 예. 이제 제일 먼저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자산 배분을 바꾸는 전략을 뭐 취하는데 사실 지금 지난번 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지수 하락이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범위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중국 코로나가 이슈였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코로나가 이슈였다가 네. 유럽의 코로나가 이슈였다가 그리고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뭐 유가까지 흔들리는 뭐 이런 한국이라서 네.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빠지는 주식을 받아가면서 지수가 하락할수록 네. 주식 비중이 많아지는 대응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현금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게. 어쨌든 뒤로 갈수록 계좌가 좀 방어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요번 장에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요번에 지난번 때도 언급드렸지만 요런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제 뭐 지수가 이제 계속 빠져버리면 네.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제 계좌에는 현금만 남고 주식 이제 사라지겠죠. 이제.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관건은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던 반등들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나의 짜고 있는가? 포트를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지금 관찰과 스터디가 좀 이루어지는 기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냥 장중에는 뭐 원래 오늘도 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대응하면서 했던 루틴을 일단 네. 지키고 그 루틴 중에는 그럼 과연 이제 지금 좀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 지금 국면에서 업데이트 해두면 좋을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 네. 뭐 오늘도 뭐 그런 작업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오늘 장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후장으로 갈수록 더 밀려버린 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거의 종가가 코스피, 저가. 예, 저가죠. 코스피가 4.44. 가요? 이게 뭐 4% 이상 빠진 걸로 봤는데. 지금 코스피는 오늘 4.19포인트. 4.19. 1.9% 예. 빠졌고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11일 날 4.44 빠진 이후에 최대 낙폭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네. 코스닥은 이제 4.38포인트 빠졌는데 네. 사실 오늘은 데일리 시황이라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장이었고요. 예. 보통 이제 시황이라면 뭐가 오르고 뭐가 빠졌고 장 중에 어떤 변수가 있었고 이런 그렇죠. 걸 정리하는 게 시황인데 오늘은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그냥 예. 소위 이제 그간 이제 주도주라고 했던 것들도 같이 이제 빠지는 장이었고 예. 심지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를 1.3조 순매도를 와. 했고 코스닥은 1,39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예. 오늘 좀 또 여러 특징적인 게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예. 33개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85개 빼고 나머지 다 하락했으니까 예. 전체 거래소에서 뭐 한 110개 내외 정도 빼면 거의 이제 대부분 하락한 장이라서 그걸 ETF 빼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섹터 뭐 종목 할 것 없이 그냥 일관된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뭐 전체 장이 다 빠졌다. 자, 근데 뭐. 지수가 4% 넘게 빠진 것도 사실 충격적인데 네.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99년도 거래소가 일별로 외국인 순매도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3조 레벨로 지수를 파는 게 예.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뭐 한 번 정도밖에 없던 레벨인데
그러니까 1조 레벨 판 것도 사실 지난 10년 동안 몇 차례 되지가 않는데 네. 오늘은 뭐 거의 뭐 십몇 년 이래 그 최대치 매도들이 나왔고.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 내내 그런 거예요? 거의 지금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에 거의 외국인은 양시장 합치면 약 8천억에서 1조가량을 거의 매일 팔고 있고 네. 기관들은 뭐 순매수 순매도 합쳐봐야 몇백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거의 지금 이매물을 다 지금 개인들이 뭐 일간 1조 정도 순매수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순매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의지를 가지고 사들어오는 건지 받쳤는데 사진 건지. 네네. 물론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장에서 체감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체감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시세를 갖고 판단하는데 예. 어쨌든 사는 주체가 힘이 셌으면 지수는 밑꼬리를 달거나 조금 뭐 적어도 좀 많죠. 시가보다는 좀 높은 상태에서 끝날 거고 예. 파는 주체가 힘이 강한 하루였으면 예. 이제 저가로 끝나게 될 텐데 네. 어쨌든 지난주 이후에는 계속 종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사는 주체보다는 파는 주체가 시장의 주도권 우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지금 이제 이 개인들 매수하는 자금 중에는 분명히 신규 자금 성격의 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실제 고객 예탁금도 좀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과거에는 개인 순매수가 잡힐 때 대부분 뭐 테마나 좀 베타가 큰 종목들 군 위주로 매수가 잡혔다고 개별 하면 개별 종목이란 얘기죠. 개별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개인 순매수는 거의 대부분 전자닉스 같은 대형주랑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네. ETF 지수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대형주나 인덱스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위 좀 이제 시장의 개미라고 불리는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네. 상대적으로 덜 사던 종목군 쪽으로 좀 매수들이 들어온 거 보면 기존의 시장에 대응하던 개인 대비해서는 성격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네. 느낌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강남에서 예를 들어 뭐 그 재건축 분양을 하면 예. 거의 지금 뭐 100세대 분양하면 시중 유동자금이 뭐 10조 이상씩 몰리거든요. 뭐 반포에 뭐 그 아파트 팔면은 수총이 얼마나더라? 뭐 그런 네, 얘기도 거의 뭐 하죠. 30조 이렇게 된다는데 예.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그거 감안하면은 아직 이제 옮겨온 자금들이 뭐 다 옮겨온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 어찌됐건 신규 자금 성격에 개인 자금들은 네. 지금도 계속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바치는 사줬네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가격을 버티면서 못 사요.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날은 그냥 와 하면서 뭐 삼성전자 기준 한 15% 10% 이런 것들도 나오고 순간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돼. 매수가 공백이 생기는 장들이 간헐적으로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큰 종목들도. 네. 오, 이렇게 밀리네. 이런 네. 장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는데도 물론 이제 낙폭이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닌데 호가격이 촘촘하게 들어오고 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들 합니까? 시장에서. 저는 하나 걱정이 2008년도도 저도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때는 이제 뭘 사는 입장이었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연결된 헤지펀드들. 헤지펀드는 다 돈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매 요청이 있었을 네. 것이다. 그러면 아유, 일단 유동성 제일 좋은 거 그 포트 안에서. 꼭 삼성전자의 비전이 나쁜 게 아니라 규모 있게 팔아야 되니까 삼성전자 판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외국인의 성격은 상당히 네. 단순한 게 예. 상당히 감정 없이 파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계적으로. 저도 이제 그 운용사에서 매니저를 해봤지만 예. 그 이 액티브 매니저가 포트를 조종할 때는 예. 그 어떤 인간적인 이 감정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파는 종목이 내가 팔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크게 움직이게 되면 예. 그 액티브 매니저들은 그 수량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던 속도를 좀 늦춘다거나 네. 혹은 요 정도는 조금 과매도니까 뭐 요 정도 물량은 뭐 내일 나눠서 팔아야겠다든가 이런 어떤 그 시세나 변동성에 따라서 융통성 수량의 조절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조절이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의 최근 매도는 예. 저희가 대응하면서 느끼는 거 굉장히 그 무감각한 터미네이터랑 이렇게 복싱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 네. 그러니까 뭐 맞으면 아픈 신용도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감정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라는 게 늘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뭐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어떤 행동들 때문에 네. 소위 아비트라제도 나오고 차익 거래도 나오고 투매에서 반등 패턴도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사실 지금 매도하는 어떤 이 자금들은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차갑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예. 뭐 독일 선물 같은 게 지수가 10%씩 빠지는 경험을 저희가 그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그 가격대에도 뭔가 팔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사실 예. 어떤 실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액티브 성격보다는 네. 어떤 기계적인 로직에 의해서 대응하는 패시브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주고 주도하고 있는 자금들도 저희가 판단할 때 거의 대부분 패시브 자금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쨌든 그 ETF 플로우 상으로도 이제 그 1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이제 이머징 쪽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이머징에서 예. 중국과 연관이 높은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 자금 유출이 좀 생기면서 매도들이 시작되다가 아마 오늘은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아시아 이머징 말고 소위 이제 그 남미나 네. 자원국으로 분리되는 이머징들이 있거든요. 호주, 브라질, 뭐 러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네. 이런 쪽도 이제 그러니까 이머징 쪽에서도 아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은 테크 쪽의 중간체인을 맡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호주 이런 곳들은 예. 이제 자원을 이제 공급하는 이머징 성격인데 예. 2월 초중반에 ETF 플로우는 주로 이제 아시아 테크 이머징 쪽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아마 뭐 장중에 오늘 새벽이나 뭐 이제 이어지는 이머징 ETF 플로우에서는 브라질이나 이런 좀 자원국 중심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이어져서 어쨌든 요 ETF 플로우의 좀 유출이 좀 일단락이 되는 지점이 요 감정 없는 외국인 매도가 좀 일단락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그 ETF 플로우의 유출을 제일 면밀하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어떤 겁니까? 대부분 제가 보기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금융투자 쪽은 거의 그 현선물 차익 거래일 것 같고요. 예. 그 실제 지금 시장에서 기관으로 잡히는 자금 중에 예. 금융투자 쪽이나 이제 국가 지자 연기금 그 국가 지자체 쪽으로 잡힌 자금들은 예. 뭐 우정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증권사 풀합자금이라든가 실제 이제 현선물을 가지고 차익 거래하는 쪽들의 포지션이 상당 부분인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이게 이 정도 현물이 빠지면은 뭐 연기금 성격이나 예. 소위 이제 액티브 대형 자금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보통적인 네. 성격인데 예. 지금은 그 액티브의 자금 집행 규모보다는 네. 그 선물 자체를 가지고서 트레이딩하는 수요가 훨씬 더 압도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요즘 장을 조금 관찰하다 보면 예. 그 장 막판에 가면 예. 투신 쪽의 매도가 막판에 가면 좀 늘어나요. 자산운용들. 네,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공모펀드라든가. 그런 예. 뭐 보험계 자금들을 받아서 운용 액티브 펀드들인데 네. 이런 자금들이 보면은 장중에는 계속 대응을 하다가 한 2시 반 이후 넘어가면 갑자기 투신 쪽 순매도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건 어떤 성격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환매입니까? 개인들의? 환매라기보단 이제 저희가 부르는 표현으로는 기관 손절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들도 본인이 좋게 보는 섹터랑 본인 종목들 위주로 장을 대응을 하고 자기가 좋게 보는 거는 빠지면 더 편입하기도 하고 네. 이런 대응들을 하는데 예.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러면서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예. 이제 그런 액티브 기관들도 본인의 어떤 현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중에 좀 지수 반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다가 또 이제 막판에 가면은 이제 못 버티고 좀 물량을 내놓고 이러면서 그렇게 반복된다. 개별 이거죠? 종목들 중에 잘 버티다가 갑자기 한 2시 반 이후에 급락한 종목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장 끝나보면 네. 그 기관 쪽에 순매도 찍힌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액티브 쪽의 기관 매니저들도 사실 본인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어떤 분석된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도 이 하락에 조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시장만 유니크하게 빠지는 시장으로 인식하지 말고 네. 글로벌리 보면 같이 빠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빠진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IT 하드웨어 강한 뭐 한국, 대만 네. 혹은 뭐 제조업사에 중국은 뭐 팔고 싶어도 잘 못 파는 그런 그렇죠, 나라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원유를 많이 생산하거나 커머디티 강한 나라들 빠지고 네. 유럽은 더 빠지고 유럽은 네. 이제 새롭게 팬데믹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네. 이게 옮겨 다니면서 그냥 골고루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기 이슈가 그 이제 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쪽의 공급 이슈였다고 하면 예.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관심사들이 중국에 있는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언제부터 가동 재개를 할 거냐. 예. 특히 이제 뭐 애플의 박스콘 공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에서 테크 하드웨어를 대응하는 네. 이 공장들의 재가동 일정 쪽에 시장이 대부분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요는 좀 그냥 견조하다는 전제 하에 공급 충격이 있었고 재고 소화하면서 이 공급이 언제 반등될 거냐를 모색했던 게 1월, 2월 상황이었다고 하면 3월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수요. 바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선진국 쪽에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은 좀 재개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예. 수요단에서 지금 뭔가 이 흐름이 좀 꺾일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지금 테스트하는 중인 거죠. 사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온다라는 그 뉴스 플로우가 있어요. 중국은 어쨌든 통계 데이터 상으로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가동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동률도 이제 올라갈 거고 이제 사실 지난번에 PMI 발표할 때가 네. 상당히 시장 기대보다 쇼크치가 나왔는데 사실 그 PMI라는 게 이제 구매자들의 어떤 구매 지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 그때 정도 가정되는 가동률이 거의 이제 최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 그런 뭐 가동률이나 PMI 지표들은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할 거냐를 이제 모색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수요 쪽 단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요 생각보다 이 이슈의 영향력이나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나? 뭐 이런 우려들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실제로 이제 계좌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네. 지금 많이 좀 줄여놓으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다솔 차장이 다시 포트의 주식을 더 늘려가는 그 모멘텀 뭘 보고 합니까? 아, 이제는 지수, 예, 지수 뭐, 예를 들면 한 20% 빠진 거 한 5% 돌려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신호들이 있어요? 사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언급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제일 그 중요한 건 결국 장이 어떤 하락할 때 대응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예. 이제 뭔가 이 어쨌든 이 물건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물건이라고 치면 어쨌든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물건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면 예.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물건 가격이 안 빠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마스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마스크가 지금 어쨌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고 공급이 없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코로나 이슈가 계속 뭐 뉴스는 나오고 확진자 총 개수는 늘어나는데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이 상품의 가격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네.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가 소위 이제 저희가 뭔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가는 지점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예. 역으로 이제 이 주식 거래라는 거를 물건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예. 어쨌든 지금은 팔고자 하는 주체와 압도적으로 사고자 그렇죠. 하는 주체들이 예.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거래가 파는 사람이 계속 우위를 가지면서 네. 가격이 빠지는 거래 시장인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히 물건을 소화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팔고자 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도 이 가격들이 좀 뭐 버텨가는 이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한 가지 팁은 지수의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이 빠졌는데 오늘 장 빠진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 오늘 이 빠진 가격대에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졌냐. 소위 이제 팔 사람 다 팔았냐. 팔 사람이 충분히 손바뀜이 일어났느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이제 과거 이제 어떤 지수가 저점 잡을 때 보면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빠지는데 네. 거래량이 상당히 오전부터 유독 활발하게 트이면서 이제 뭐 차트상으로 거래량 차트를 같이 띄워놓고 보시는 분들은 네. 그냥 눈으로 보셔도 확연하게 오늘은 뭔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예. 이런 날들이 있거든요. 보통 고를 때가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뭔가
시장이 좀 변곡점을 잡나 이런 걸 의심하는 단계인데 예. 이번에 아직까지 이번에 뭐 2월 말 이후에 빠지면서는 이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충분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 정도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으로 어떤 분들은 뭐 개인의 뭐 순매도를 본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보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이 팔 사람의 매물이 충분히 소화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했던 자금들이 이제 증시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 그런데 최근에 개인의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신흥국 주식 전반적으로 보면요 네. 거래가 줄지 않아요. 네네. 예, 네, 우리도 거래가 줄지 않았죠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죠? 이게 그 개인의 거래, 개인의 매수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네. 다시 이 개인의 매도가 개인의 이 매수된 주식이 네. 다시 리셀이 나왔을 때, 네네. 그건 진짜 큰 공백을 그 점을 찍는 그런 매도가 나올.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개인의 투매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네네. 국면 지금 없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뭔가 시장에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됐던 있던 상황 하나, 네.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좀 개인의 투매라고 불리우는 어떤 순매도 규모 하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각자가 체크하시는 바닥의 시그널들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양적인 측면이나 또 매수 주체의 어떤 변화 측면에서는 뭔가 진짜 여기쯤이면은 여기서는 한번 진짜 바닥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 네, 그거는 뭐 좀 각자의 기준을 갖고 이제 또 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으로 이제 뭐 요 정도부터는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금을 좀 집행해도 되겠다 이랬을 때 결국 두 가지거든요. 언제부터 살 거냐. 그리고 뭘, 그리고 살, 뭘 살 거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지만 지금 네. 시장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예. 언제부터 살 거냐. 어떤 걸 살 거냐. 네. 혹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까지 계속 현금을 확보할 거냐. 내지는 어떤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거냐. 이게 빠질 때의 대응인 거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에서는 언제부터 살 거냐. 어느 종목 내지는 어느 섹터 살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언제부터에 대한 얘기는 좀 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은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투자해 오시면서 체득한 거. 네네. 그리고 뭐 선배 투자자들이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 그렇죠. 코멘트해도 네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선험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각자의 기준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체크하시는 것 중에. 대신 그럼 뭘 어떻게 할까요? 뭘.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 참여 의지가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빠지는 거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그럼 그냥 뭐 마냥 넉넉히 있다가 내 주식 반등할 때까지 넉넉히 있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동전 던지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뭔가 이 신과 함께 정도 되는 경제 채널을 들으시면서 뭔가 경제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적어도 내가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계좌가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그럼 내가 어느 쪽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어떤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들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냐가 각자의 제가 볼 땐 투자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드렸던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그 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주도주 군들이 어딘가를 잘 살펴보셔라. 그러면서 예.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거 외에 오늘은 요거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 조금 산업을 들여다보면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은 산업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한 뭐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장상화 가장 민감한 쪽인데요. 오늘 이제 어쨌든 그 가장 큰 장의 키는 국제유가였거든요. 네. 국제유가가 소위 이제 뭐 30불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과거 이제 2014년도에 오펙이 서로 막 증상 경쟁을 할 때 그러니까 셰일 오일이 막 치고 올라가고 셰일과 오펙이 막 싸우는 국면에서의 어떤 가격대가 거의 20불 뭐 중반 이 정도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거의 지금 그 언저리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이럴 때 많이 하는 고민들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했던 국면들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었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혹은 시장에서 호응이 좋았던 섹터는 어느 군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과거 2014년, 15년 때 유가가 급락할 때, 네. 그때 이제 소위 시장에서 제일 그 의외로 숫자가 좋아졌던 쪽들이 원유를 원재료로 사다 쓰는 쪽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은 이제 갖다 파는데, 원재료를 기름을 사다가 쓰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유가가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덜 빠지면 스프레드를 먹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네. 이 대표적인 기업이 일단 첫 번째가 한국전력이고요. 오늘 많이 오르더군요. 네, 특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피에서 오른 33개 종목 중에 네. 이제 한 가지 종목인데 가장 시총이 큰 종목 중에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이고 아마 33개 뭐 나머지는 대부분 테마주 성격이 강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전이라는 주식이 오른 게 첫 번째는 뭐 늘 이 주식이 장 빠질 때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한전의 비용 구조가 기본적으로 원유가 싸지면은 개선될 수 있는 스프레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한전이 기름값이 반토막 난다고 해서 다음 달에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반값으로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전은 자기들의 어떤 포뮬러에 돼 있는 제품 가격을 갖고 있고 예. 이 폭보다 더 강한 원재료 하락폭이 생겼을 때 소위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주식이 그 원전을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인해서 사실 악재들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율이 생긴다고 하면 스프레드가 좀 개선될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 이제 뭐 PBR은 거의 역사적 최저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경험들이 오늘 아마 좀 어떤 매수 주체들의 매수로 이어진 측면이 완전히 돋보이더군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표적으로 기름을 많이 갖다 쓰는 회사고 이런 회사가 제품 가격이 비슷한데 만약에 원재료가 빠졌다. 그러면 그냥 초등학생이 산수를 해봐도 얘는 지난 분기보다 혹은 작년보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 마진이 좋아질 수 있겠네. 근데 주가 레벨은 이 가격을 반영을 안 하고 있네 하면 사실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NCC 크래커라고 불리는 소위 석유화 기업 중에 예. 납사 크래커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네. 그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납사 크래커들인데 석유화학을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NCC, ECC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 쉽게 설명드리면 납사 크래커는 석유를 분해해서 나온 납사라는 원재료를 가지고서 통상 언론에서 나프타라고 얘기하는 나프타라고 거죠. 불리는 네. 거. 그러니까 나프타를 쪼개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ECC 크래커들은 이제 에탄이라고 불리는 천연가스에서 분리되는 성분을 가지고서 똑같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납사 가격은 유가에 연동이 돼 있고 그 에탄 가격은 가스 가격에 연동이 되는데 네. 소위 이제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북미 쪽에서 셰일 가스가 상당히 양이 많아지면서 네. 미국의 에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또 거의 지난 한 7, 8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석유화 보고서를 보시면 에탄 크래커가 급증하면서 납사의 시대가 저문다. 거의 대부분 큰 줄기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납사 크래커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똑같은 제품을 더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에탄 크래커의 등장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납사 크래커의 시대는 저물어갈 거라는 전망들이 이제 거의 큰 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한번 역전됐던 게 2015년에 유가가 이제 30불 깨고 내려가면서 네. 그 납사 크래커가 거의 제 기억에 납사가 톤당 800불 막 뭐 700불, 800불 하던 납사가 거의 200불 중반대에 막 업체들이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심플하게 보면은 원재료가 한 5, 600불이 빠지면 제품 가격이 500불 이상 안 빠지면 어쨌든 이 업체는 중간에서 100불 이상을 마진이 개선되게 되는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납사 가격이 싸지면 한 700불 정도 납사 가격에서는 석유화학 NCC 업체들이 에탄 크래커랑 경쟁하기 상당히 버거운데 네.
이게 뭐 한 400불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근데 납사 크래커 입장에서도 에탄 크래커랑 붙었을 때 원가가 사실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업하는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제값 다 받아야 겨우겨우 마진 남길까 말까인데 이제 내가 원재료의 여유가 좀 생기면 예. 거래처에 가서 야, 이번 달에 우리가 한 50불 정도 깎아줄 수 있어. 그래도 마진이 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에탄 크래커 MS도 같이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경쟁 구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 국면에서 소위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했던 NCC 크래커들이 계속 2, 3년 동안 하락하다가 한 1년 한 반 정도 구간 동안 크게 반등했죠. 크게 반등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만약에 유가가 뭐 중장기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30불대 정도의 유가를 가정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NCC 크래커가 에탄이랑 붙어볼 만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 NCC 크래커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사실 상당히 낮은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쪽들도 어쨌든 좀 반전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다. 롯데케미칼도 오늘 뭐 장중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어쨌든 빠지긴 빠졌는데 시장 빠진 거의 한 절반 수준. 네, 장중에 롯데케미칼이 한 3-4% 플러스 나다가 예.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 감산 뭐 2%대 정도의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신증설에 대한 그 부담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어쨌든 다른 글로벌리 보면 그 신증설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LG화학은 네. 뭐 또 빠진 게 없고 네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식음료 이런 것도 PER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 있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식음료들도 사실 주식의 성격적으로는 예. 하락장에 좀 방어주의 컨셉을 가져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좀 구분은 해보셔야 될 게 사실 그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게 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던 밥을 두 끼 먹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농담 삼아서 장이 빠지면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뭐 주류의 수가 늘 수는 있겠으나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인이 1년에 먹는 인당 뭐 소주의 소비 횟수나 인당 맥주 소비 횟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불황 내지는 혹은 뭐 장이 빠진 내지는 뭐 버텨주긴 금융...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버티는 주식들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은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도 성장 투자하시는 분도 저는 기업의 본질은 결국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누가 향후에 돈을 더 벌 것이냐 여기가 가장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성장 투자자들은 요 성장하는 이익의 그로스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거고 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버는 체력 대비 가격이 얼마나 할인되어 있냐에 좀 중점을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가치 투자 서적이나 성장 투자 서적이나 어느 쪽에서도 앞으로 돈을 못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라고 언급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성장 투자를 지향하는 윌리엄 오닐 같은 투자자도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돈 잘 벌 회사. 앞으로 지금 돈 잘 벌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가 먼저고 네. 이것들을 어떤 구간에서 어떤 가격에 살지가 이제 약간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 측면에서 식음료는 만약에 장이 급하게 반등할 무렵에 반등하는 종목의 우선순위는 후순일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음료 기업들이 어떤 이런 매크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 유가가 빠져서 내가 갑자기 라면을 한 끼 먹다 두 끼 먹게 된다. 이러면 사실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패턴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 내가 어차피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빠질 것 같은 주식을 갖고 있다가 좀 덜 깨지고 반등할 때 갈아타는 전략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 대비 가장 갖고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강점은 굳이 주식을 안 들고 있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저나 늘 주식을 해야 되는 어떤 기관 자금은 어쨌든 내가 있는 돈에서 뭐라도 사야 되는 네. 투자자인데 사실 개인들은 그렇군요. 내가 오늘 내 계좌 다 팔고 나면 네. 뭐 안 사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방어 목적으로 음식료를 사야 되는 장이면 저는 오히려 현금을 갖고 냈다고 권해드립니다. 오케이. 차라리 그거를 주식을 살 거를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향후에 이제 기업의 어떤 이익이 좋아질 것 같은 쪽에 재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굳이 내가 뭐 억지로 음식료를 사서 같이 빠지는 주식 빠질 때 덜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그 아까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듣고 한 가지를 제 그냥 우발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오늘 유가가 이슈니까 과거에 유가가 이제 그 빠졌을 때 시장이 좀 주목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비용 기업들, 그다음에 에탄크래커랑 경쟁하는 NCC 기업들이 있고요. 또 그때 2015년의 특징적인 섹터가 페인트 쪽이 있었습니다. 페인트. 그러니까 도료 섹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기업 중에는 KCC라는 회사가 있고. 금강고려화학. 네. 그때 작은 기업 중에는 뭐 조광페인트나 삼화페인트, 뭐 노루홀딩스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뭐 강남 제비스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 기업들인데.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유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빠지면서. 요 도료 기업들의 원재료 구조가 한 두 분기 정도 급격하게 개선됐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되게 면밀하게 관찰한 주식들은 아니라서 이 회사가 어떻게 분기마다 바뀌고 있는지 체크하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약간 좀 방치되어 있던 섹터였는데 실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뭐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이 점프업을 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이 회사가 이제 쓰는 원재료가 거의 대부분 이제 벤젠, 톨루엔, 뭐 자일렌에서 BTX라고 불리는 이제 계열들인데 석유 가격에 연동되는 가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가격이 빠졌는데 원재료가 폭락을 하니까 마진이 한 두 분기 정도 확대해서 올라갔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때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 펀드들이 되게 좋을 때. 좋을 때였어요. 14년, 15년도가 기억해 보시면, 이제 뭐 한샘을 위시한 뭐 생활 소비재나. 맞아요, 맞아요. 뭐, 셀바이오텍 같은 그런 뭐 건기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자재들. 소위 이제 대형 섹터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하는데 밸류 싼 애들이 되게 트렌디하게 움직이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요 페인트 쪽 도료 업체들이 요 트렌드랑 맞물리면서 상당히 기관들이 선호하는 수급도 있었고,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도 개선됐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때 이제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유가 관련해서는 이런 좀 기름을 원재료로 쓰는 군들이 만약에 유가가 정말 미국과 사우디가 계속 러시아가 부딪히면서 뭐 한 3, 40불대에서 하향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뭐 이런 업체들의 좀 구조적인 비용 구조 개선은 한번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 좀 고민해볼 만한 측면이 있는 거죠. 유가에 한정시켜서 이제 그 재료화했을 때 그 세 가지 테마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또 좀 오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그 1월쯤인가요 그 신강학회 나왔을 때 5G 섹터를 굉장히 질문들 많이 주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5G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때 이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미국의 수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수주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다시 이제 이 섹터들이 재부각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5G 수주가 본격화되는 정도의 뉴스 플로우면 분명히 신과 함께 뉴스 3시간에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아침 방송을 잘 들으시다가 그때 사면 된다. 그때 이제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번에 장을 보면서 조금 요 5G 쪽에서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보이는 게 중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지금 언급하는 섹터가 5G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냐면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이슈가 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건드릴지는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중국도 좀 진정이 돼가고 미국도 진정이 돼가는 국면에서 양측의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똑같거든요. 그 이제 부양입니다. 이제 소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통화적인 수단들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 실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실질적인 실물단에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늘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4일 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요번에 중국 정부에서 하기로 하는 부양은 네. 도로나 철도를 까는 부양은 아니다. 소위 통신 이제 인프라. 통신 인프라나 향후 이제 뭐 그 좀 미래 지향적인 테크 부분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아마 그 중국에 있는 국영 통신사들은 제 생각에는 이미 정부의 어떤 이 통신망 확대에 대한 할당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산업이고 거기에 어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기존의 시장이 예측하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많은 규모로 통신망 인프라가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신망 투자가 가장 큰 장점은 전국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그냥 찔끔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대규모로 자금을 한 번에 확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정부도 필요한데 네. 사실 통신망 같은 경우는 명분이 좋은 게 상해부터 티베이까지 내가 5G 다 깔겠다고 하면 사실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투자고 수요도 있는 거고 실제 사실 통신망 깐다는 게 따지고 보면은 건설업이거든요. 그렇죠. 땅 파서 선 깔고 기지국 세우고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인터넷 게임주 개발하듯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PC로 하는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네. 인력도 필요하고 고용도 창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은 확실히 이 5G망 투자 쪽을 좀 가속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선거 캠페인 공약 중에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임기 동안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니 뭐 이런 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실제 집행될 부분들은 없었는데 사실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공약을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재선 캠페인 기간이 요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그걸 여야 합의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으나 네. 우선순위로 보면 통신 인프라를 까는 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신망 투자를 제안했을 때 과연 그 야당 입장에서 이 망 투자를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멕시코에 장벽 세우겠다 이런 거는 반대할 명분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 때문에 분명히 있겠지만 전국망을 5G를 깔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 내지는 중국이 막 5G망 투자를 선제적으로 때리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하냐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으면 너네는 뭐야가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양측이 통신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G2가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뭐 한 10조 한대는데 미국에서 뭐 우리는 한 2조만 할게 이러면 사실 당장 미국 내부에서 아니 5G의 패권을 뭐 넘겨주겠다는 거야? 뭐 이런 네. 악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섹터들이 아직까지는 뭐 기업의 실적의 턴어라운드나 실제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격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대비 상당히 좋은 가격들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5G 관련 주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향후에 약간 G2의 경기 부양 시점과 맞물려서 한번 지금부터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은 투자기가 있을 것 같고 그 요걸 업데이트 하실 때 제가 볼 때 체크하실 거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그냥 사업 보고서 들어가셔서 네. 내수만 하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의 관건은 한국에서 얼마만큼 오래 더 할 거냐가 아니라 해외에서 얼마만큼 더 할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해외 쪽 벤더와의 거래선이 좋은 회사들을 찾아보시는 게 유리할 거고 그거를 가장 큰 출발점은 그냥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이 회사의 내수 수출 비중이 나오거든요. 또 기왕이면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먹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거래처가 있는 그렇죠 유리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 검색을 잘 해보시면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4G LTE 투자를 할 때 실제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과 거래했던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책 드라이브는 정부가 걸지만 실제 통신망을 까는 주체는 통신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가 뭐 정책으로 밀어주고 뭐 하겠지만 실제 통신망을 까는 주체는 SKT, KT, LG유 플러스 3사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과거 4G 때 깔아봤던 애들이 본인이 검증했던 밴더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5G 어떤 통신망에서 뭐 드라마틱한 어떤 기술 개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사실 4G 때 체크됐던 업체들이 5G 때도 그렇군요. 선정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좀 보실 때 첫 번째는 좀 수출 비중이 있는 업체들 그리고 기왕이면 4G 투자 때 경험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업체들 그 중에서 또 특히 이제 그 북미 쪽 벤더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좀 살펴보시면 네. 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그냥 뭐 또 몇 가지 그냥 뭐 첨언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FR이라든가 뭐 솔리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이제 북미 수주 경험도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KMW나 그러니까 국내 대표적인 통신 장비 주들은 거의 대부분 북미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RF, HIC도 그렇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조금 부연 설명 드릴 게 일정이 좀 예정된 게 있는데요. 네. 그 지금 5G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체크해 보실 만한 일정이 있는 게 3월 11일 날 미국 행정부에서 어떤 일정이 있냐면 화웨이의 수출을 규제에 대해 논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뭐 여러 이제 경제 강요들이 모여서 이 화웨이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해서 끌어갈 거냐.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5G망 투자할 때 누구 기지국 쓸 거냐의 그렇겠죠.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3월 11일 날 이 일정이 하나 있고요. 4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주최로 5G 서밋이라는 게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회의의 이름은 5G 서밋인데 이걸 주최하는 주체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참석 대상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요? 그 저는 뉴스에서 그렇게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이 서밋의 목적은 글로벌 기지국 투자 공급처 중에 화웨이를 제외한 빅3, 빅4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이제 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리서치는 심플한 거죠. 삼성전자 밴더는 누가 있나? 노키아 밴더는 누가 있나? 그러네요. 에릭슨 밴더는 누가 있나? 그러면서 본인이 보셨을 때 나는 노키아가 이번에 많이 할 것 같으면 노키아 밴더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벤더를 구성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 어쨌든 작년에 5G가 원체 핫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검색만 하셔도 작년에 나온 보고서들 중에 작년에 핫했던 기업이 다시 핫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시세가 그때 좋았던 애들이 대부분 노키아 삼성전자 벤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작년에 이 공급망 분석이 된 자료들 되게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요 5G 관련 일정은 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다솔 차장께서 워낙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목까지도 혹은 테마까지도 쭉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다솔 차장의 개인적인 시황관도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장을 지켜봐야 될 상황인 듯하다라는 시기적인 대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반등 국면에 대한 어떤 캐치업은 사실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에 내에서의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다솔 차장의 개인적인 시기에 대한 시황과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가가 30불대 지금 시장을 보니까 32불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32불대라도 사실 장중저점 대비하면 퍼센테이지는 꽤 되는 건데 그렇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30불 어간에서 한동안 기어주거나 진짜 그 밑으로 가는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아무래도 한전유에 기름을 갖다 써야 되는 그런 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NCC 크래커라고요. 나프타. 그러니까 이 정제 마진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이 확보되는 그런 회사들. 정제 마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어쨌든. 어쨌든 원재료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단위인데 조그만 테마지만 도료 기업들이 예전에 그런 좋은 시세를 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 주도할 수 있는 테마군은 뭐냐.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는 걸 감안해서 볼 때는 5G 그것도 해외 매출이 가능한 5G를 한 번쯤 보시고 계시다가 기회를 포착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이다솔 차장께서 이거 사셔야 됩니다라고 곡해하실 중간에 듣는 분들은 그렇게 곡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황간의 전제하에서 그런 어떤 체스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서 지금 막 사시라는 말씀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시장이 참 어려운데 사실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프론트라인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우리 이다솔 차장 같은 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멘붕이 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저의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진행자로서는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녁 라이브 기준으로 동접자가 만 명이 넘었네요. 사실은 더 장이 좋아서 축하하면서 만 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다솔 차장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